저도 왕년에는 저렇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아,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참 약한 사람들이 믿거나, 저는 보잉하다, 예수 믿으면 심심하다,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아요? 진짜 즐거움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찾기를 원합니다. So many people look for true happiness and true joy in the world. Some people look, well, they're just seeking for money, maybe fame, girls and boys. But you know what? In that, there's no true happiness, no true joy. 여러분이 아시지만 한국에서도 fame도 가졌고 money도 가졌던 다 가졌던 사람들이 so many people recently commit suicide.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 와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 번은 어떤 연인이 둘이서 데이트를 하려고 동산을 갔습니다. Little Ojasa Pasture. 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딱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딱 보니까 여기보다 저 위쪽이 좀 더 자리가 아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지 플레이스를 파인드 해갖고 둘이서 우리 저기 올라가서 얘기할까?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앉으려고 딱 하는데 여기보다 저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더 코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리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또 앉으려고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 그늘 밑이 훨씬 더 코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옮기자. 또 옮겼습니다. 앉으려고 하는데 밑에 쪽에 보니까 저기가 정말 제일 좋은 자리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서 내려오면서 앉으려고 하다가 두 남녀가 서로 보고서 씩 웃었어요. 이유는 바로 그 자리가 맨 처음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은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라 우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보다 다른 곳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곳에서 더 자기의 즐거움, 편안함을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행복은 자리 바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The true happiness doesn't come when you change your place. The true happiness only comes from your heart.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속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셈이 이에서 남이니라. The true happiness, it comes from our heart. Not just the heart itself, but heart with a filled with a thanksgiving.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찬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이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손에 쥐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잘 못 찾아요. 우리 싱글들도요, 이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매 정말 괜찮아. 한번 같이 만나서 결혼해봐. 그럼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럼 아니요.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요. 나는 싫어요. 나는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그 정말 귀엽고 예쁘고 키도 크고 정말 착하고 없어요. 그런 사람.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찾아요. 거기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멋있는 남자, 키 큰 남자, 180 이상 전부 다 나머지는 뭐 세상에서 그랬잖아요. Loser. So many losers here today. 우리 다 같이 including me.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부 다 여기 앉아서 키가 크고 멋있고 마을처럼 생겼고 능력도 있고 또 유머 감각도 있고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근데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최진실 씨하고 유명한 야구 선수하고 결혼했어요. 그곳에 행복이 있어요? 아니요, 행복이 없었어요. 너무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인디안 어떤 부족에
추장의 다음 추장을 뽑는데 추장의 아내를 뽑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미국 중부에 가면 이 콘필드가 있습니다. 옥수수밭, 옥수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곳을 처녀들을, 그러니까 캔디데이트 된 싱글 레이디를 전부 다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옥수수밭에다가. 그리고 뭘 하냐면은 The biggest corn, if you just take the biggest corn and come out of the cornfield, you will be the next wife of the chief of that tribe.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싱글 여자들이 그걸 너무 바라고 있으니까 콘을 한데 딱 룰이 있는데 뭐냐면 If you cut that, if you take that corn once, that's it. 그냥 한 번만 콘을 테이크하면 그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테이크했다가 다른 거 큰 거 보고 버리고 이렇게 안 되고 한 번 꺾으면 그걸 끝이에요. 다 처녀들이 콘필드에 들어갑니다. 지나가다가 콘 이거 큰 거 같아. 굉장히 길거든요, 콘필드가. 이 옥수수밭이 딸라 그랬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앞에가 땄는데 따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저 앞에 더 큰 게 있으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못 따요. 그래서 계속 망설이다가 맨 마지막에 와서 또 룰이 있는데 뒤로도 못 돌아가요. 맨 마지막에 와서 할 수 없이 내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걸 따갖고는 거예요. 앞에 있던 게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그게 가장 큰 콘인데 그걸 못 따고 저기에 멋있는 남자랑 결혼하면, 멋있는 여자랑 결혼하면, 멋있는 차를 사면은,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내가 돈이 많으면은 꼭 행복할 것 같은 착각 속에 들어가다가 자기의 인생 한 번도 그 행복감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칠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와요. 성경에 시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이 한 편, 두 편,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짧은 시들로, 어떤 건 조금 긴 시도 있지만 시들로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인데 전체가 150편이에요. 그 150편 중에 무려 반 정도나 되는 73편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The David.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David and Goliath. 다윗과 골리앗.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시를 보면은요,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눌려있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한 나라의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 시편을 썼는데 그 시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If you look at the environments that he went through, he cannot confess like this. He cannot confess like this. But he confessed anyway. 왜냐면은요, because he finds the true joy and happiness not from the circumstance he's going through, but he finds the true happiness and joy in God. 지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시편 23편 말씀, Psalm 2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When he confessed this psalm, you know what? He was going through the hardships. The king in one country tried to kill him. But he's confessing, you know what?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요, 행복의 시작, The beginning of happiness라고 적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and be thankful.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왜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joy와 happiness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